안녕하세요. 소설 인어식당을 집필한 22살 김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인어식당을 연출한 25살 김선영입니다. 자, 인어식당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소설 인어식당은 인어와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으로 주인공인 두 사람 역시 한 명은 인어, 한 명은 인간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인 두 사람은 사소한 계기를 통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만 끝내 서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이야기는 끝이 나요. 저는 인어식당을 조금 무거운 분위기로 끌고 가고 싶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진행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떻게 보면 무거운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무거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던 작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인어식당 역시 인간과 인어가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인간인 태화가 인어인 다름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전심전력으로 다름이를 이해하거나 도와주려고 노력하지는 못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여유로운 처지는 아니었거든요. 이야기가 끝까지 진행되고 결국 다름이는 사라지고 말아요. 이방인인 다름이의 입장에서는 태화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는지 아니면 그게 동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자신이 가진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결국 태화의 이해를 등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인어식당은 그런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어식당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쓰게 되셨나요? 인어식당은 사실 학교 과제의 일환이었어요. 소설을 제출해야 해서 어떤 이야기를 쓸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불현듯 떠오른 게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시킬까 고민을 하던 차에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저는 당시에 사회가 굉장히 약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주제에 인어라는 소재를 접목해서 이야기를 풀어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인어식당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인어인지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인어랑은 좀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인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도 정말 좋아하는데 과거에는 아틀란티스가 존재하고 거기에 인어가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인어는 굉장히 신비롭고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런 인어가 인간과 함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두 배로 신비로울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인어를 인간이 발밑에 두고 살아간다면 더 신비로울 것 같기도 했고 그게 먹는 행위로 나타난다면 더더욱 재밌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김새 자체는 인어가 인간 세상에 스며든 걸 표현하고 싶어서 다리를 갖게 했는데요. 내 옆을 걸어다니는 인어, 나와 수업을 듣는 인어, 그리고 내 옆집의 인어 같은 것들이 가능하도록 인어에게 다리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욕실 장면입니다. 쓰러진 인어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주인공이 인어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두 사람이 제대로 대화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장면이기도 해요. 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이 장면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주인공 C의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심리 역시 이 장면에서 가장 깊고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애를 써서 더 좋아하게 된 장면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욕조 장면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 장면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나오지는 않지만 다레미가 혼자서 많이 아파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가면을 쓰고 있던 다레미가 이 장면에서만큼은 솔직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촬영을 할 때도 콘티를 짤 때도 고생을 많이 해서 더 좋아하게 된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연출해보는 건데 영화하거나 네. 촬영하면서 혹시 힘든 점이 있었나요? 힘들었던 부분 정말 많았죠. 많았는데 소설을 쓸 때는 사실 쓰기만 하면 장면이 되잖아요. 근데 영화는 아니란 말이죠. 로케이션도 생각해야 되고 장비도 생각해야 되고 조명도 배우도 생각해야 돼서 신경 쓸 게 정말 정말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낼 수 없을 때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기도 했고 내 능력 부족인 것 같아서 자책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네요. 그리고 촬영 자체는 전체적으로 뭐 어떤 특정 부분이 힘들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내가 빨리 판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나?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하면 촬영이 꼬일 것 같아서 그런 부담도 있었고요.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금방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을 하시면서 뭔가 현장에서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에피소드라고 하면 정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일단 주인공이 인어이다 보니까 목에 아가미 분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미술팀 분장 연습에 몇 번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했던 생각이 아 이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구나 어쩌면 현장에서 분장을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현장에 들어갔는데 아가미 분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딜레이가 생긴 거예요. 아시다시피 촬영 현장에서는 시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상황에 딜레이가 생겨버리니까 제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거든요. 조연출 분들이랑 얘기를 해서 아가미를 하지 말까?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건 미술팀한테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영화에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날 분장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는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다행이네요. 그럼 혹시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정말 그런 질문을 들으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장비 고장인데요. 저희가 둘째 날, 셋째 날에 밤샘 촬영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오는데 야외 촬영 중에 갑자기 카메라가 뚝 꺼진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선 문제라든가 몇 가지로 카메라가 꺼진 적이 있어서 저는 별 문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촬영팀에서는 왜 이러지? 라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몇 시간째 카메라가 안 켜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정신이 나가기 직전까지 갔지만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촬영을 잘 마쳤고 영화도 잘 나왔네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다 미화돼서 뿌듯하고 다 재밌었던 것 같고 그렇네요.
제 글을 읽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건 욕심이라는 걸 알고요. 글을 읽는 순간만이라도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호선 예술가들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고 촬영한 영화입니다. 모두가 힘내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인어식당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영화 인어식당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2호선 예술가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